can see the stars all the way from here. Can't you see the glow of the window pane? I can feel the sun whenever you're near. Every time you touch me, I just melt away. Everybody asks me why I'm smiling out from here to ear. But I know nothing's perfect, but it's worth it. After fighting through my fears,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일어나서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작년에 성우 보컬에 입사하게 된 서민주 보컬 트레이너입니다. 이렇게 끼가 또 많으신 줄 몰랐어요. 네. 이렇게 너무 부끄럽습니다. 이렇게 사실 또 워낙에 또 여러 가지 또 잘하시는 편이라서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인데 아무튼 멋진 노래로 이렇게 또 이렇게 기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처음 성우 보컬에 어떻게 오시게 됐고 어떠한 면접 과정을 거쳤으며 네. 그 과정에서 아, 이 과정이 참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다 네,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네.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일단 저는 입시생 때부터 성우 보컬에 오고 싶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이제 1차 면접을 봤는데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유튜브도 보고 3차가 여기 삼승홀에서 면접을 보는 거였는데 세 곡을 준비해 오라고 시키셨는데 저는 다섯 곡을 시키셨거든요. 딱 다섯 곡을 준비해 갔는데 다행히도 시켜주시더라고요. 와. 그래가지고 다섯 곡을 부르고 네 번째 곡 때부터는 마이크를 들고 불러봐라 라는 즉흥 미션들도 많았답니다. 그래서 다섯 곡을 부르고 20곡을 이제 대결을 저희가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대결을 했는데 중간에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가래가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대표님이 네.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집중력을 엄청 발휘해서 와. 제 음악 인생 중에 가장 빨리 지나간 7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GBT 강의를 1시간 정도 한 후에 소갈비살을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. 아, 여기서 포인트는 GBT 강의보다는 소갈비살. 강의는 잘 하셨어요? 네. 네, GBT 강의도 너무 노래보다 더 긴장을 하고 갔었는데 네. 제가 그 성대 사진을 그려봤었어요. 그래서 그런 준비성도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영상으로만 알고 있던 지식 외의 것들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교육 철학이 힘드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? 일단 키워드를 세 가지를 잡아봤는데 역시 정리해오신 거 좋아하시네요. 일단 첫 번째는 열린 마음. 네. 그 아이들이 조금 저는 일단 일거수일투족 애들을 좀 관리하곤 하거든요. 좀 극성 있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네네. 매니지먼트에서 이러신 줄 알았어요. 네. 이제 좀 서로 좋은 결과나 좋은 작품이나 좋은 무대를 기획을 할 때 서로가 잘 알아야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막 뭘 주입을 해도 아이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주입이 잘 안 되는 그런 초짜 때 경험이 있어서 첫 번째로 서로가 잘 알아간 후에 조금 작품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독립적인 자아 형성. 요즘에 막 혼밥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서 음악을 어떻게 해요? 라는 물음들이 간혹 들려올 때가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배울 때만큼은 저의 도움이 있긴 하지만 내 도움 없이도 음악을 혼자 할 수 있고 또는 이 1년간의 경험을 통해 다른 것도 도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해서 보내자 라는 생각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음악이라는 무인도에 혼자 빠지는 거네요. 네. 거기서 혼자 이제 먹을 것도 만들어 먹고 풀도 집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또 궁금한 마지막 3번은 뭘까요? 일단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요. 열정과 진심입니다. 네, 꾸준함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뭔가 딱 열정을 가지고 초반에는 열정이 좀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계속해서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제가 옆에서
역할을 하자.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고 열정을 다해서 노래하면은 조금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같이 느끼자 라는 생각입니다. 정리해보면? 열린 마음. 열린 마음. 독립적인 자아 형성. 네, 독립적인 자아 형성. 열정과 진심. 교육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교육철학 안에 네. 제자님과의 팀워크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. 네, 네.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만나고 있는 제자님들과 네, 네. 앞으로도 만나고 있는 제자님들이 이런 세 가지 철학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겠구나 네, 네. 라는 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멋진 선생님 같아요. 오, 감사합니다. 초보자 시대에 이런 음악적 역량과 이런 철학적 역량 뭐 뭐든 좋습니다. 이거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독립적인 자아 형성과 좀 같은 계열 같은데요. 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무대를 많이 설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좀 아이들이 혼자서 음악을 해야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방 안에서 혼자 막 뭔가의 결과물을 계속 연구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럴 때일수록 뭔가 다양하게 시도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가 예전에는 뭔가 노래를 하면 가수가 되고 무대를 서야 돼 이게 답이었다면 요즘 시대 때는 유튜브도 촬영할 수가 있고 뭐 틱톡에다가 자기 노래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미디도 배워보고 피아노도 배워보고 노래 이외의 것이 더 중요화되는 사회가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노래로만 고민하지 마라. 네네네.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완벽해질 때 아이들이 노래를 올린다고 하거든요. 네네. 조금 더 노래가 늦었을 때 동영상 올릴게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한 발자국 딱 내딛어보면 다양한 길들이 보이니까 일단 시작하고 도전해라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앞으로의 포부가 더 궁금해요.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육 철학을 토대로 네. 조금 더 경험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도전시켜야 되겠다 라는 거를 좀 요새 많이 느껴서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걸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. 네네네. 너무 호랑이 선생님도 아니고 네. 너무 조금 유한 선생님도 아니고 그 중간을 계속 지키면서 좀 다 욕심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는데 요새는 조금 더 호랑이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입니다. 네. 그렇죠? 네. 네. 그 제자님들에게 이제 입시가 코앞에 있잖아요. 네네. 영상편지 한번 써주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완전 극성맞게 네이버 밴드에 동영상도 올리라고 하고 뭐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도 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애들이 또 감사하게 고맙게도 잘 따라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유독 좀 힘들어하는 애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포기하지 말고 먼저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민준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교육 철학과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좀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. 네.